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름. 안녕하세요. 요요 인터랙티브의 이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반대쪽. 반대쪽이랑. 그때 5분인가? 5분 했었나? 귀하는데 어떤 거 지금 시행하게 돼요? 지금 그 사격, 그 군에서 예. 그 사격 훈련하는 거 시스템으로 해서 미리 이제 훈련해 보는 걸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군 훈련도 VR로 하는 시대인 거예요? 예, 지금 예비군 훈련도 VR로 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 네, 그쪽으로 국방에서도 많이 활용하려고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을 많이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조로는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프로토타입 그거 좀 해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좀 일정화 그러면은 박물관 쪽 전시관 쪽 전문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앞으로는 일반적 전시 그냥 보여지는 전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체험하는 거 인터랙티브한 게 되겠구나. 근데 마침 VR, AR이라는 게 나오고 있었고 아 앞으로는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겠구나라는 그냥 시대적 흐름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죠. 어떻게 사람이 막 그냥 자신만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업 교육을 다 받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이 그래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후회하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창업을 왜 하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창업을 왜 했냐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여자가 VR은 되게 남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는 뭐 그냥 커피숍 같은 거, 꽃집 같은 거 하지 편하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 해가지고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든데 왜 이걸 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6년 전이에요. 제가 좀 급작스럽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응급수술 받게 되고 나서 살아서 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고요. 뱃속에 복강내 출혈 때문에 네, 피가 여기까지 진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쉴 수밖에 없었고 일도. 그래서 여행을 딱 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 세상이 너무 그 꽃도 예뻐 보이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사실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한테 중심이 다 가잖아요. 예, 네, 나보다. 저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계기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성취감 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뭐 다이어트 했는데 성공했다. 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갔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성취감을 크게 느꼈던 게 딱 두 번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미술을 해야 되겠다,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하셨죠 많이.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때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이제 또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내가 언젠가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 창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딱 꽂히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재밌겠다. 그거를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주관하는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이 싸이월드 창업하신 대표님. 네, 그분인 거예요. 거기 이제 3개월의 교육과정, 디자인 싱킹이라는 교육과정을 제가 예, 이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제가 그 수료가 끝나고 나서, 이 창업진흥원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라고, 그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을 하면요, 뭔가 자금이든 뭐든 계속 투여가 돼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일 때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고민을 하잖아요, 계속.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요새는 정부 사업이 워낙 많아요. 지금은 워낙 창업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사실은 처음에 되게 좋고, 꼭 무슨 자금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멘토링을 받아도 좋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뭐 센터나 되게 많아요, 사실은. 창업 보육 센터도 있고, 뭐 1인 창조 기업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창업할 때? 자금. 네.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워낙에 정부 지원금 많고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받으면 무슨 막 공짜 돈인 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1억을 지원받아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써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쓰는 거를 그런 센터나 이런 뭐 매니저님들 계시거든요, 그 센터에.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봐주세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딱 넣으시면 6개월 동안 못 받아요, 정부 지원. 그냥 막 넣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검토를 받으시면 훨씬 유리한 거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항목 중에 두 번째는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우연이지만 싸이월드 창업자가 제 멘토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되죠. 센터 같은 데 가시면 뭐 경영 관리, 리더십, 그다음에 특허 내는 거, 그다음에 아까 기술 사업계획서 쓰는 거, 뭐 투자 받는 거, 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내냐? 돈을 안 냅니다. 네. 다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게 되게 기회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제가 멘토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맨날 붙잡고 물어봤거든요. 네. 혼자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 부분을 조금 깊이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뭘 했냐면은 창업 노트를 썼어요.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일 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받은 내용, 뭐 내가 뭐 정부 사업 뭘 알았다, 어떤 걸로 하고 싶다, 그런 정보들 있죠. 그거를 그냥 그 안에다 다 쓰시는 거예요. 다른 그 다이어리에 하지 말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가다가 이렇게 막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잡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처음에는 그리고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아무리 좋은 컨설턴트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게 나한테 흡수가 안 돼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성장을.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가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보시면 스스로가 좀 뿌듯하죠, 사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목표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유연하게.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4차 산업 다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4차 산업은 사실은 융합. 융합이에요, 융합. 되게 기술에 대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빨리,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부 사업을 받으면 보통 1년이에요, 1년. 근데 내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으로. 1년이 지났는데, 트렌드가 다 바뀌어 있어. 어떡하실래요? 판매가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VR 쪽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딱 6개월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 트렌드를 파악을 못하면 이게 사업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혹시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되게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빨리 접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을 틀든지. 네. 제가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 종이신문을 좀 봐요. 근데 자세히 보는 거 아니고요. 큰 꼭지 있죠, 그냥. 꼭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은 자세히 안 봐도 돼요. 그럼 아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를 한 몇 개월만 하셔도 제가 볼 땐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신기술에 대한 그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기술이 너무 앞서가면은 돈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R&D. 그게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한 5년 뒤나 10년 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개발회사들은 뭐가 있냐, 기술의 오류라고 그래요. 내가 기술의 오류에 빠졌다. 그래서 자꾸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판매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 무슨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뭐 요새는 이렇게 잡지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회사는 요번에 뭐 시리즈 A 해가지고 20억을 투자받았다. 뭐 시리즈 B 해서 뭐 50억 투자받았다. 뭐 100억 투자받았다. 막 나와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연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아, 나는 이런 규모의 회사. 나는 한 5명 규모만 되면 좋겠다. 나는 한 20명쯤 있어야 돼. 나는 한 지원 한 300명 있어야 돼.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행복한 거. 내가 행동하는 그 스타일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패턴에 맞춰서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저는 고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고비는 사실은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되게 믿었던 우리 팀장이 저를 배신했을 때. 예. 같은 날 그 팀이 다 없어졌어요, 한 팀이. 네. 근데 이런 일이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냐? 그거 아니고요. 저희 개발한 소스 다 갖고 나가죠? 다 지워버려요. 이게 도저히 답이 없어요. 제 스스로 막 이게 당했다는 것과 그 배신감. 네. 그래서 제가 해외를 그냥 혼자 갔어요. 중국 상해를 갔는데 참 저도 참 그 일 중심이죠. 거기 가서 그냥 놀면 되는데 전시회에 갔어요. 전시회에 갔는데 그 대륙의 클라스를 보면서 네.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컨텐츠와 제품들을 며칠 동안 보면서 와 이거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직원 지금 이랬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이런. 네. 오히려 이런 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약간 객관적으로 보여요. 내 자신이 약간 객관적으로. 창업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뿌듯함.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사실은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성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성취감도 되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본인이 잘하는 분야, 특히 더 그런 걸로 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력 단절의 기간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이러면 조금 그래도 좀 자신감이 조금은 있으신데,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조금 자신감 키우는 거? 본인 스스로? 네. 그것도 있고, 요새는 되게 교육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창업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 전공이 만약에 뭐 교육 쪽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디자이너다. 이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이분은 블로그를 하고 이분은 강의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사업하면서 목표 설정은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천할 수 있을 만큼만 작게 잡는 게 좋을지 대표님의 목표 설정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표는 크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목표는 크게 잡고요. 구체적으로 써야죠. 구체적으로 올해 이제 분기별로. 만약에 6개월 다니면 6개월, 뭐 3개월 해도 되고 6개월 해도 되지만 전체 뭐 1년 안에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분기별로 나누시고요. 분기별로 만약에 하반기에 내가 이런 사업 하겠다는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전 틀진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바뀌는 거지. 저희가 베트남 쪽하고도 이제 계약을 했고 뭐 중국에도 갔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딱 잡은 거거든요.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 이룸. 지금까지 네, 요요 인터랙티브 대표 이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